1985년 데뷔와 동시에 각종 CF를 섭렵, 90년대 대표적인 하이틴 스타로 통하던 이경심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근황을 전했다. 지난달 28일 오픈한 채널 양면 보이즈는 이경심이 딸 다은, 10과 함께 8마리의 반려견과 보내는 일상을 담아낸다. 이경심은 반려견 채널을 오픈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어릴 적부터 강아지들과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다며 딸 다은이도 자라나면서 강아지를 좋아하고 잘 어울리고 있다.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배워가며 엄마와 딸의 예쁜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. 작년 TV조선 알맹이에 출연한 바 있는 이경심은 딸이 초등학생이라 가장 손이 많이 갈 때다.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잘 못 나가니 온종일 집에 있어 제가 움직일 수가 없다며 딸과 함께 지내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. 또한 내일은 사랑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이경심은 화려한 전성기 이후 방송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에 대해 소속사와 갈등이 있었다라며 계약을 잘못했다. 그래서 소속사와 계약이 끝날 때까지 활동을 아예 안 했고 그러다 보니 오래 쉬게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. 한편 1972년생 이경심은 지난 2005년 골프선수 이창민과 결혼해 슬하의 10살 딸 다은을 두고 있다. 황남경 기자, 허프커리어@gmail.com